가수 태진아가 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. 지난 27일 제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. 태양의 후예 신드롬의 주인공 송중기, 송혜교와 원조 아시아의 별 보아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요. K-POP을 이끌고 있는 샤이니, 방탄소년단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. 제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찾은 K-POP 스타, 샤이니와 방탄소년단, 그리고 NCT 127은 특별한 축하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. 이들의 한참 선배죠. 가수 태진아에게는 올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응관 문화훈장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44년 동안 노래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저의 노래를 사랑해 주신, 저를 정말 지켜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. 그리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준 저희 아들, 저희 집사람 감사드리고요. 아,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. 대한민국 가수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날 태진아는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3호곡을 불러 축하 무대에 대미를 장식했는데요.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.